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영어힐입니다. 오늘도 데이 11. 영어 챌린지 데이 11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네요. 벌써 11, 12, 13, 14, 15. 그쵸? 15일 프로젝트였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반 이상 이렇게 달려온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그래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찍었던 부분 중에 오늘 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34번 문장부터 거기서부터 4분 30초 전까지 거기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들어보면서 안젤라가 어떻게 하는지 귀로 잘 듣고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Standardized achievement test scores, even how safe kids felt when they were at school. Now, So it's not just at West Point or the National Spelling Bee that grit matters, it's also in school, also in school, especially for kids at especially for risk for kids at dropping risk out. for dropping out. To me, the most The most shocking thing shocking about thing about grit grit, is how little we how little know, we know, how little how little science knows science about knows building about it. building it. Every day, parents and teachers ask me, how do I build grit in How do I kids? build What grit? do I do to teach What do I kids a do to solid work ethic? solid work How do I ethic?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I don't I don't know. know. What I do know is that talent. 사람들이 막 웃죠. 네, 진짜 모른다. 도대체 무엇이 그릇을 키우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공유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나 정말 주의해야 할 발음 사항 같은 것들은 우리 미경 선생님이랑 크리스 쌤께서 잘 설명해 주시죠. 데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네, 그것과 조금 겹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다른 뭔가 조금 놓치기 쉬운 것들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그게 뭔지 제가 눈으로 봐서는 잘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다가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한테 제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밑에 댓글도 괜찮고요. 아니면 인스타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셔서 의견을 보내주세요. 34번 문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So it's not just at West Point or the National Spelling Bee that grit matters. 자, 그러니까 이건 단지 어디 어디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West Point Military School이나 또는 전국 맞춤법 대회였죠. 거기에서만 그런 grit이 matter. 원래는 우리가 뭐 What's the matter? 이러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라는 걸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만큼 뭔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이 grit이 중요한 것은 전국 맞춤법 대회나 아니면 그런 사관 학교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It's also in school. 그것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Especially for kids at risk for dropping out.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especially, 특히, especially. 제가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Especially for you. 그 노래가 있죠, 그쵸? 되게 좋아하는데. 누군지 가수는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especially는 특히, 특별히. 특히나 특별히 어떤 애들한테 중요하냐면, at risk for, 어떤 위험에 처한 어떤 위험에 있는 for dropping out 떨어져 나갈 중퇴할 위험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그랬죠. 더 중요했습니다. 자, to me 저에게는요 the most shocking thing 가장 충격적인 것은 about grit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요 is how little we know 우리가 얼마나 조금 알고 있는지예요. little이 나왔죠, 그쵸? little. 얘는요, 사실, 이렇게 앞에 a little를 쓰게 되면 약간 조금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냥 little만 썼을 때는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의 없는. 조금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little만 썼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how little we know? 우리가 얼마나 거의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 How little science knows. 과학조차도 거의 모른다는 거. About building it. 그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grid을 만든다는 거. 내가 grid 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과학도 모르고요. 우리도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죠. 7번. Every day, 매일매일 parents and teachers ask me.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저한테 묻죠. How do I build grid in kids? 어떻게 제가 build, 건물을 짓다에만 쓰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How do I build?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grid을. 애들한테서 grid을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What do I do? 제가 뭘 해야 될까요? To teach kids.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A solid work ethic. ethic, 그쵸? 자, 여기 solid work ethic이 있는데, solid은 단단한, 견고한, work, 직업, 일, ethic, 윤리, 도덕,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뭐, 단단한 직업 윤리? 직업 의식?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견고한 자신만의 무언가. 그쵸? 그런 걸 어떻게 도대체 만드느냐. What are you doing to teach kids?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직업의식 또는 학습의식, 공부할 때 쓰는 그러한 의식들 같은 거, 중요한 걸 어떻게, What do I do? 내가 뭘 해야지 가르칠 수 있는가?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어떻게 내가 그들을 계속 motivated, 동기부여된 상태로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For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된 마음을 계속 줄수 있는가? 이런 걸 맨날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발음이라고 해놓고 제가 How do I build? What do I do? 그리고 How do I keep? 이걸 해놨죠.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이렇게 하려다 보면 발음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하려다 보면 속도가 붙어도 계속 끊깁니다. 저도 연습할 때 되게 어려운데 속도가 붙어도 계속 끊기게 돼요. 계속 끊기는 발음이 나오고, 그리고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 쌤도 계속 연음, 미경 쌤도 연음 연습 계속 하시죠. How do I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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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혀가 꼬이고 힘들어요. How do I build?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굳이 한국말로 쓰기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느도 끝에 있는 이런 거는 진짜 소리가 아주 작게 나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으 모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How do I build? How do I build? 응? 밑에도 What do I build?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How do I keep? How do I keep? How do I keep? 이렇게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서 둬야 할지 내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의미 단위로 묶어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길게 이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How do I build 들어가는데 한번 볼게요. How do I build grading kids? What do I do to teach kids a solid work ethic? What do I do to teach kids a solid work ethic?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마지막 the honest answer is I don't know. The honest answer is I don't know라고 하죠. Honest는 정직한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단어네요. Honest. H 소리 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부터 모음부터 소리 나는 것이고 honest처럼 이렇게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앞에 더가 the 말고 the. 이 소리가 조금 나서 The honest answer is I don't know. 정직한 답변을 하자면 나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한번 우리가 오늘 했던 문장을 쭉 한번 볼게요. 34부터 38까지 보내보겠습니다. 34번부터 한번 볼게요. So it's not just that West Point or the National Spelling Bee that grade matters. It's also in school, especially for kids at risk for dropping out. To me, the most shocking thing about grade is how little we know, how little science knows about building it. Every day, parents and teachers ask me, how do I build grade in kids? What do I do to teach kids a solid work ethic?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I don't know. 이렇게요.
우리 한번 안젤라랑 같이 비교해보면서 연습 한 3번 정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이것을 원래 말하는 사람이 그 억양과 그리고 어디에서 강세를 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면 좋겠죠. 안젤라의 입모양만 이렇게 따가지고 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쵸? 우리가 그 입모양 보면서 좀 발음 연습하면 좋을 텐데 최대한 안젤라 목소리 들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젤라 나와라. Even how safe kids felt when they were at school. So it's not just at West Point or the National Spelling Bee that grit matters. It's also in school, especially for kids at risk for dropping out. To me, the most shocking thing about grit is how little we know, how little science knows about building it. Every day, parents and teachers ask me, how do I build grit in kids? What do I do to teach kids a solid work ethic?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I don't know. What I do know is that talent doesn't make you gritty. 요렇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게 되는 이야기는 다음번에는 내가 그릿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재능이라는 것이 그릿을 만들어내진 않는다. 그러니까 타고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릿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와닿거나 막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맨날 하면서 좀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이 영어 챌린지를 하면서 어렵지만 문장 1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서 외워오면서 조금씩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너무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한 두 번만 더 연습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도 조금 더 연습해볼게요. Come. So it's not just at West Point or the National Spelling Bee that grit matters. It's also in school, especially for kids at risk for dropping out. To me, the most shocking thing about grit is how little we know, how little science knows about building it. Every day, parents and teachers ask me, how do I build grit in kids? What do I do to teach kids a solid work ethic?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I don't know. What I do know is that talent doesn't make you grit. Okay, 갑니다. If kids felt when they were at school. So it's not just at West Point or the National Spelling Bee that grit matters. It's also in school, especially for kids at risk for dropping out. To me, the most shocking thing about grit is how little we know, how little science knows about building it. Every day, parents and teachers ask me, how do I build grit in kids? What do I do to teach kids a solid work ethic?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I don't know. What I do know.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연음이에요. 그쵸?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의미 단위로,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연습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연결 됐을 때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듣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합니다. 외우기도 편해요. 의미 단위로 해야지만. 네, 오늘도 열심히 하시는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 궁금하신 부분 뭐든 괜찮아요. 댓글로 다 문의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힘내세요. 파이팅!